가디건이 4만 원도 안 돼요. 여기 5만 원도 안 하는 가격이라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가방이 진짜 대학생 분들이랑 보부상 분들 그리고 사회초년생 분들이 매기에 너무 괜찮더라고요. 요거 진짜 완전 기본템을 추천.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델리입니다. 안녕. 여러분들이 지난번 도매 브랜드 쇼핑팀 영상을 너무 좋아해 주셔서 오늘은 제가 아끼고 너무 좋아하는 가성비 디자이너 브랜드 추천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도매 브랜드보다 접근성이 좋은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고 싶은데 퀄 좋고 저렴한 거에서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오늘은 브랜드 추천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위시리스트 영상 느낌으로다가 제품까지 한번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쇼핑하실 수 있도록 W컨셉 20 9cm 입점된 브랜드 위주로 가지고 왔다는 거. 유명한 곳이랑 비교적 덜 유명한 곳 이렇게 섞어가지고 제 취향 가득하게 모아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그럼 먼저 W컨셉에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곳은 제너럴 아이디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살짝 스파 브랜드의 감성을 가진 깔끔하고 기본적인 디자인을 잘하는 곳이에요. 기본적인 가디건, 셔츠, 니트류를 잘하는 곳이고 여기는 제가 올 봄쯤에 처음 알게 된 브랜드인데 가격이며 퀄리티며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가격대가 정말 저렴하거든요. 이게 원가 자체는 저렴한 편이 아닌데 여기도 할인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가디건이 4만 원도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가디건을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가디건이 퀄리티가 진짜 너무 괜찮고 핏도 너무 예뻐가지고 제 직장인 친구들이 손민수를 많이 하고 후기도 되게 괜찮다고 해주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정말 심플해요. 정말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많고 딱 사놓으면 기본템으로 활용할 만한 그런 옷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괜찮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템은 좀 퀄리티 좋은 거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한철 입고 버리는 것보다 저는 오래 입을 수 있는 걸 선호하거든요. 여기는 가격대가 별로 높지 않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퀄리티나 핏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꾸준히 입을 수 있는 느낌으로 쓰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안에 입고 있는 요 셔츠도 여기 제품이거든요. 제가 요 셔츠를 봄, 가을에 정말 잘 입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셔츠를 구매하시는 것도 너무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는 살짝 로고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스파 브랜드 특유의 밋밋한 느낌이 전혀 안 나면서 살짝 요즘 유행하는 올드머니 룩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활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마리끌레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살짝 따뜻하고 프렌치 감성의 패션 브랜드고 겨울 옷이 예쁜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옷도 옷인데 겨울 아이템들 있잖아요. 비니나 아니면 목도리 같은 것도 예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제너럴 아이디어가 되게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이라면 여기는 좀 더 러블리하고 페미닌한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 심플한 건 싫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너무 괜찮으실 거예요. 아까는 완전 초저렴이었는데 여기는 초저렴이 까지는 아니고 한 10만원 언더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에 새로 나온 옷인 요 베벨 리본 가디건 요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것도 되게 기본적인 느낌인데 이런 리본 디테일이 있고 좀 더 러블리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뿐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니트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것도 디자인도 그렇고 색도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레드 컬러를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자제를 하는 편인데 올해 유행 컬러 중 하나가 레드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요 니트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플한 그런 니트 찾으신다면 요거 아이볼도 있으니까 요것도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얘는 할인 먹이면 한 5만원, 6만원 초반쯤으로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가 겨울 아이템들 귀여운 게 많다고 했잖아요. 요렇게 보면 머플러가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게 솔직히 보풀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긴 하거든요. 이런 완전 큼직하고 폭닥한 느낌이라서 완전 겨울철에 매주면 진짜 귀여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머플러를 너무 딱 달라붙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완전 퐁퐁한 느낌으로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딱 그런 느낌으로 쓰기 좋은 것 같아서 너무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목도리가 은근히 비싼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이게 5만 원도 안 하는 가격이라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런 러블리한 느낌 말고도 완전 기본적인 느낌도 예쁜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구경하는 재미가 완전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러블리 프렌치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리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언에디트라는 브랜드예요. 여기는 옷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여기는 아우터, 니트, 가방류들이 다른 디자이너 브랜드에 비하면 가격대가 꽤 합리적이라서 진짜 추천드려요. 가방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언더인 제품이 정말 많고 아우터류들은 10만원대인 제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니트류도 보시면 10만원 언더인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가격대가 꽤나 합리적입니다. 여기도 살짝 모던하고 심플한 느낌이 있는데 따뜻한 무드가 있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성의 브랜드예요. 제가 여기서 이번에 이 울자켓을 구매했었는데 이게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핏도 너무 예쁘고 질감도 너무 괜찮아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울자켓이 이 가격이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옷값이 진짜 너무 비싸서 쇼핑몰에도 울자켓 하면 10만원 이상인 제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또 이제 거기서 울 함유량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좀 갈리기는 하는데 요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 함유량도 50%라서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니트류랑 가방도 괜찮다고 했는데 여기 가방이 진짜 대학생분들이랑 보부상분들 그리고 사회초년생분들이 매기에 너무 괜찮더라고요. 요 가방을 보면 요거 진짜 완전 보부상 가방인 것 같은데 가격이 69,000원이요. 근데 여기도 이제 플랫폼이니까 할인 쿠폰 적용을 하면 아마도 6만원 초반에서 한 5만원 후반대로 구매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완전 가성비 가방이다 싶었어요. 근데 가성비 가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아가지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블랙이랑 카멜 컬러가 활용하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진짜 대학생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진짜 귀여운 가방들이 많고 옷들도 되게 심플하게 잘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아워코모스라는 브랜드예요. 여기는 제가 이번 여름 끝날 때쯤에 그때 알게 된 브랜드인데 여기도 가격대가 너무 괜찮고 이번 시즌 옷들이 예쁜 옷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완전 추천드리고 싶은 데고 여기는 옷의 무드가 제가 이때까지 보여드렸던 다른 브랜드들이랑 살짝은 달라요. 살짝은 더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런 좀 더 깔끔하고 정장핏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리거든요. 제 기준으론 연말 룩으로 활용하기 좋은 옷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옷들도 니트류인데 10만원 언더인 제품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쓱 보면 디자인 자체는 되게 심플한 느낌인데 어딘가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심심해 보이지 않는 디자인이라서 너무 괜찮았고 저는 이 오프숄더 티셔츠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 컬러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연말 룩으로 입기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여기 밑에 보면 V넥 니트도 있거든요. 이것도 살짝 오프숄더 느낌인데 반 오프숄더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좀 더 데일리로 부담 없이 입기도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대학생 분들보다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20대 중후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입기에 너무 괜찮은 옷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말고도 이 볼륨 가디건 이것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약간 이런 딥한 블루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랑 안 맞는 컬러지만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게 딱 겨울에 입어주면 깔끔한 느낌인데 포인트 되면서 어딘가 고급진 느낌도 나고 그래서 너무 예쁜 것 같아. 그 다음에 몽돌이라는 브랜드예요. 여기는 이미 엄청 유명해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 그런 브랜드인데 이번에 한번 슬쩍 끼워봤습니다. 여기는 클래식하면서 모던한 느낌을 잘 표현하는 브랜드라서 디자인이 되게 미니멀해요. 그래서 깔끔하고 심플한데 어딘가 아기자기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니트류랑 기본티도 예쁜 게 많은데 이렇게 보면 슬랙스랑 바지류도 예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퀄리티 좋은 슬랙스를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완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슬랙스 컬러감이랑 핏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구매한 것도 있는데 요거 후디 가디건 요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번 시즌에 후디 니트나 후디 가디건이 정말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나온 디자인이었는데 이번에 어떤 걸 구매할지 고민을 하다가 니트는 뭔가 코디하기 너무 한정적일 것 같아서 지금같이 조금 쌀쌀할 때는 아우터로도 입고 완전 한겨울에는 일회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찾다가 요게 딱 그런 느낌의 제격인 것 같아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부쿨부쿨한 느낌이라서 보풀은 잘 일어날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컬러감이랑 디자인이랑 핏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
말고도 이런 앙고라 가디건도 너무 귀엽고 요거 진짜 완전 기본템을 추천. 이거 하프 지버 코튼 니트 이런 디자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생분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분들도 진짜 교복템처럼 입을 수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요거는 아닌데 요거랑 비슷한 디자인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진짜 편하게 너무 잘 입어가지고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런 디자인인 거 제가 니트랑 맨투맨 둘 다 있거든요. 근데 맨투맨은 너무 편한 느낌이라서 살짝 손이 안 가는데 니트류는 생각보다 내가 너무 편해 보이지 않아서 너무 괜찮더라고요. 근데 디자인이 엄청 심플하니까 여기 밑에 청바지랑 입어줘도 너무 괜찮고 조거 팬츠나 아니면 슬랙스랑 입어줘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양하게 코디를 짤 수 있는데 되게 편하게 입기 너무 좋아가지고 기본템으로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브랜드는 얀13이라는 브랜드고 여기는 베이직하고 심플한 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유니섹스 캐주얼 브랜드예요. 그래서 되게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정말 많아서 깔끔하게 입기 너무 좋더라고요. 아우터류들 빼고는 가격대가 다 괜찮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겨울철 기본템으로 쓰기 좋은 모폴라티도 만원대라서 정말 저렴하고 여기도 퀄리티가 꽤나 좋거든요. 그래서 기본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도 많고 아우터류들도 쭉 보면 막 엄청 비싼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10만원대인 아우터들이 꽤나 많아요. 요 패딩 자켓도 겨울철에 사놓으면 그냥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요것도 16만원. 쿠폰 적용하면 거의 10만원 초반대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라서 너무 괜찮은 것 같고 니트 가디건류도 괜찮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구경하는 재미가 되게 쏠쏠하실 거예요. 딱 지금 같은 가을 겨울철에 기본템 장만하기 좋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9cm를 들어가서 여기서 유라고라는 브랜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올 봄쯤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 여기도 막 엄청 저렴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싸지 않은 그런 브랜드거든요. 아우터류 같은 경우에도 10만원대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아우터류 아닌 제품들은 10만원 언더인 제품이 많아가지고 좀 부담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여기는 되게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이지웨어 브랜드라서 디자인 자체가 정말 심플하고 코지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겨울 아이템들도 예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예쁜 게 많네 하고 지금 좀 구경을 해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올 봄쯤에 여기서 이 하프 트렌치코트를 구매했었는데 솔직히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트렌치코트가 진짜 안 어울리는 편이라서 트렌치코트를 사는 족족 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여기서 구매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핏이 너무 예쁘고 되게 캐주얼하게 잘 입을 수 있으면서 깔끔한 느낌을 주는데 거기에 살짝의 귀여운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 완전 호감 이러면서 보게 된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쓱 보면 요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요거 자카드 후디 가디건. 이런 자카드 패턴을 저는 겨울철에 하나쯤 구매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걸 구매할지 보고 있는데 이거 회색깔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거를 지금 구매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얀 색깔 털모자 같은 거 쓰면 진짜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요 울 가디건 요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진짜 심플한 디자인인데 겨울철에 입어주기 너무 귀여운 짜임이어가지고 너무 좋아. 저는 니트 짜임이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것도 보는데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막 엄청 방방한 핏도 아닌 것 같아서 되게 부해 보이지 않는 그런 니트 아우터인 것 같아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브랜드는 라미네즈라는 브랜드입니다. 여기도 29cm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고요. 여기는 편안하면서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감각적인 디자이너 브랜드거든요. 여기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드에 햇살을 완전 머금은 듯한 느낌이라서 겨울 느낌이지만 따뜻한 겨울의 느낌이라서 너무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고요. 여기는 벨트 어떤 걸 사지 하다가 발견한 브랜드인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정말 저렴해요. 패션 소품뿐만 아니라 상의 같은 것도 10만원 언더인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아우터류는 살짝 가격대가 있는 편이긴 한데 요게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울 발막한 코트 요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게 후기를 보니까 후기도 썩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울 자켓이긴 하지만 혼방 제품이라서 꽤나 묵직하다는 후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겨울 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만원대 제품을 찾기 정말 어렵기 때문에 요것도 가격 대비 요 정도 퀄리티면 너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울 50에 폴리 50이면 꽤나 보온성도 좋거든요. 그래서 완전 한겨울에는 안에를 좀 껴입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초겨울까지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여기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아직 옷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쁜 옷들이 많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저희 방앗간들인 가성비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들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저도 옷도 좋아하고 쇼핑을 정말 좋아하지만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가격대가 너무 높아지면 솔직히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제가 정말 잘 가고 좋아하는 브랜드들 위주로 셀렉을 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이번에도 정말 편한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찍어봤으니까 여러분 분들도 한번 보시고 취향에 맞거나 괜찮다 싶은 것들은 한번 구경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